예. 저희가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요. 예.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은 햇빛을 받은 바닷가와 예. 해변은 예. 왜 그 물과 모래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아, 그것은요. 이 바닷물하고요. 그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열이요? 비열이 정확하게 뭐예요? 예, 비열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닷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모래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마다 비열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물과 식용유, 모래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각 물질이 원래 온도에서 50도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봤는데요. 실험 결과 모래의 온도가 가장 빨리 오르고 그 다음은 식용유. 물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모래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식용유 네. 그 다음 물순으로 점점 시간이 길어지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50도 올리는데 어때요? 모래가 가장 적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물이 많이 걸렸죠? 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물의 비열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 모래의 비열이 가장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햇볕을 쬐어도 모래는 비열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비열이 큰 물보다 빨리 뜨거워져요. 그래서 모래 온도가 더 높았던 거예요. 교수님, 그럼 모래는 비열이 작으니까 사막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사막은 물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밤에는 영하까지 온도가 떨어지고요. 낮에는 영상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리고요, 달이 있죠, 달. 네. 달은 우리가 알기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물이 없죠. 그래서 달은 낮에는 영상 1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진대요. 이 지구는 달에 비해서 비열이 굉장히 큰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밤과 낮의 온도 차이, 즉 이거 우리가 일교 차이라고 하는데 그 일교 차이가 10도뿐이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굉장히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가 사는 지구가 물로 덮여져 있어서 우리가 살기 편한 거네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행성을 탐사할 때 가장 먼저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낮과 밤의 일교차를 줄여주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그 행성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비열 참 재밌죠? 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바다와 육지 사이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해요. 네? 비열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뀐다고? 비열이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열과 바람 방향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비열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아, 바닷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해륙풍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해륙풍이요? 해륙풍은 비열의 차 때문에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서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륙풍이란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육지와 바다의 기온 차에 의해 발생하는 바람을 뜻해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와, 되게 아슬하게 생겼다. 이 일기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 일기도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일기도인데 이 일기도는 8월 8일 오전의 일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바람이 서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동해바다인데 동해바다 이쪽을 보면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있어요. 네. 이 아까하고 좀 틀리죠? 네. 이 일기도는
8월 8일 밤 일기거든요. 아까 보여준 자료는 8월 8일